서울경제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기부담금 보험사가 편취, 선처리 없으면 고객만 피해. 그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 발생됐을 때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피보험 차량 수리비 전부 부담하고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선처리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자동차 관련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인 한문철 변호사가 선처리 제도로 보험사들 편취하는 자기부담금이 연간 2천억에 달한다면서 손보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21차례, 많이 됐네요. 연간 110만 대의 자동차들이 자차 보험 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 원씩 보험사 가져갔다 보면은 1년간 2천억 원, 소멸 시 3년간 6천에 달한다. 가입자 요건 보험자는 무조건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네. 한 변호사의 주장의 근거는 대법원 판결인데 화재 보험이다. 그래서 그러나 손해보험 손보사들과 금감원은 이것은 한민호 주장이 사고 예방과 모럴 해저드 제어를 위해서 도입한 자기부담금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화재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왜 자동차보험에다 끌어왔냐? 우리 인정 못한다. 한편 이것 때문에 4 내지 5%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은 20 내지 30%로 정할 수 있고,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한 변호사의 주장대로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은 물론이고, 자기부담 특약 제도를 통해서 전체 소비자들이 늘었던 보험 혜택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자, 보상 처리 방식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선 처리가 불가피한 쌍방의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 돌려준다면 선 처리가 필요 없는 일반 과실이죠. 단독 사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부담 부담하게 된다. 손보역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사고의 80%는 일반 과실, 일반이 아닌 일반 과실이에요. 나머지 20%는 쌍방과실이다. 그 중에서 선처리가 불가피한 건 15% 정도에 불과하다. 자기부담금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해당 방송 한문철TV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도 할 생각이 없다. 문제는 민원에 시달리는 손보사들이다. 구독자 수가 56만에 해당되는 한 변호 주장에 따라 상당수 구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부담금 떼먹는 보험사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일부 손보사는 민원에 못 이겨 일부 민원인에게 자기부담금을 부당 환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환급? 이런 부당 환급? 참나. 그러면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운영했던 선처리 제도를 없애고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대물처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처리 제도가 사라지면 사고 처리 기간이 늘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업계 공동으로 로펌 선정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요거 아마 그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다시 실었는데요. 여기 이 기사는요, 명확하게 잘못된 게몇개 있습니다. 아니, 선처리 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보험사에서 지금 이 기사. 이게 기사가 뭐냐 하면은 서울경제네, 서울경제. 서울경제.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선처리 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데, 과연, 자, 선처리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1번. 보험계약자. 약자의 편의를 위해 우리 보험사가 먼저 선처리 해주고 나중에 과실 비율 확정되면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하던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결국 소비자들만 보험계약자 들에게 불리해진다, 불편해진다. 2. 무슨 개소리냐? 선처리가 아니고 내가 낸 자차 보험 계약에 의해
보험 처리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자, 여기 투표 한번 해보죠. 자, 이건 투표 100분을 모시겠습니다. 투표 100분. 100분 시작. 아니, 그걸 갖다 무슨 선처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내가 보험 가입했으니까 내거 보험 선처리가 아니고요. 내가 자차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내가 100% 잘못했던, 내가 혼자 어디다 뭘 부딪혔던, 다른 차는 뭐 됐던 선처리가 아니고 내 보험 처리되는 거예요. 보험 처리, 자차 보험. 아니 저 1번은 누구예요? 1번? 1번 보험회사에서 오셨어요? 아니 무슨 선처리예요? 선처리가 제 친구 중에 김선철이 있어요. 선처리? 무슨 선처리? 김선철? 내가 자차 보험 가입했으니까 해주는 거지. 누가 동냥하는 거 동냥? 이런. 아유. 에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 보면 한 변호사 웃기는 사람 돼 있어요. 아, 빨리 100표 채워주세요, 빨리 100표. 네. 웃긴 소리 안 해요? 아, 내가 내 자차 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험 처리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선처리예요? 그리고 자차 보험 처리하고 나중에 저기, 나 혼자 어디다 처박은 게 아니고 상대방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아이고, 고객님, 혼자 일방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무슨 선처리야. 두 번째 투표는 또 어떤 투표냐 하면은, 자, 일반과실. 과실이, 아까 일반과실이라고 써 있는데, 일반과실이 잘못인 듯. 일반과실이 80%래요. 이거 쌍방과실은 20% 정도다 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자, 신문기사에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요. 손보협회 업계에 따르면 일반과실사고, 일방적 과실 또는 단독사고, 즉 100대 0이나 나 혼자 사고가 전체 80%래요. 나머지 20%는 쌍방과실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혼자 꼬라박는 게 80%라고요? 즉 혼자 단독사고 또는 100% 본인 잘못이 사고가 전체 차대차 사고 80%라고 되어 있는 이 신문 기사 맞을까요? 아이고 왜? 1. 그렇다. 대부분 80%는 일반 과실이다. 과실 또는 단독 사고다. 2번.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앞에 거는요, 85표에서 투표 중지하고요. 앞에 거 100%입니다. 네. 내가 낸 자차 보험인 것이 무슨 개소리냐? 100%고요. 두 번째 투표. 자, 나 혼자 단독 사고나 또는 일방, 내100% 잘못이 전체 80%, 차대차 사고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자, 투표 시작.
깜짝 놀랐어요. 그럼 보험사가 100대 0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고는 100대 0이라는 거예요. 단독 사고가 몇 개나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단독 사고는 어쩌다 한번 있어. 혼자 커브들 다 조금 이렇게 하고 지하 주차장 내려가다가 옆에 벽에 긁히고 몇 개나 되겠어요? 차대차 사고는 아니 자차 사고 중에 보험사가 100대 0을 그렇게 많이 인정해 줘요? 죽어도 100대 0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100대 0인데도 100대 0 인정 안 해주는데 무슨 놈은? 제가 정확한 그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80%가 참나 아이고 참 돈은 100대 0인 사고가 80%라고 돼 있는데 이 신문 기사가 맞나요? 네 이것도 70에서 스톱할게요. 기사가요. 근데 기사가 정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100%예요. 네, 거꾸로 얘기한 것은 100%. 자, 그 다음에는요. 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환급? 예. 민원에 못 이겨 일부 민원인에게 자기 부당 부당 환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소리엘님이나 옵토님이, 님께님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상대 보험사 또는 뭐 또는 우리 보험사로부터 자기 부담금 받은 것이 부당환급이다? 그렇다. 1. 그렇다. 한 변호사의 잘못된 주장에 의해 부당하게 환급된 것이다. 환급받은 것이다. 무슨 개소리냐. 당연한 내 권리 행사한 것이지. 자. 투표, 100표, 시작. 이건 뭐 기자의 생각을 쓴게 아니고요. 보험업계의 주장을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를 뭐라고 그러진 마세요. 보험업계 주장하는 것을, 요약해서 쓴 겁니다. 저는 저 기자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요. 네, 기자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보험업계 주장이에요, 보험업계 주장. 60표에서 스톱하겠습니다. 1번 있네? 1번 누구예요? 실명으로 본인 이름 한번 밝혀보세요. 없어졌네. 네, 스톱. 100%지, 100%. 당연하지. 아유, 참나. 이제 보험사 이름 다 밝혀야 되겠네. 부당환급. 그러니까 민원에 시달려서 부당환급한 그 보험사. 민원인이 굴복한 부당한 주지 말아야 될거 줬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선처리 제도를 없애고 과실비리 확정되던 뇌물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아니, 무슨 선처리예요? 무슨 선처리? 선처리가 아니고요. 내가 우리 집 불나면은 화재보험금 받는 거고, 내 차가 망가지면 자차보험금 받는 거고. 다만 보험사랑 계약에 의해서 나 보험료 조금 깎아주는 대신 내가 20% 내지 30% 정도 내기로 하고. 근데 최소 20만에서 50만 원. 그거 없애면은 그거 다시 한번 해보죠. 보험사는 그래 자꾸 그러면 보험료 높아져. 아, 자기, 보통 보면은요, 제3실핸드 차 중에서
어떤 차는 자차 보험료가 1년에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차는 33만 원짜리도 있어요. SM6 2018년도 2018년에 산 차인데요. 그 차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건 33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요. 자차 보험료가 물론 영업용 좀 비싸겠죠. 자차 보험료 연간 50만 원이라고 봅시다. 대체로는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만 원도 안 돼요. 5년 이상 되고 그런 차들은요, 30만 원안 돼요. 그냥 자차 보험료 연간 50만 원에 봅시다. 그러면은 4 내지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면 연간 한 2만 원 되죠. 2만 원. 2만에서 뭐 2만 5천 원 되겠죠. 뭐 연간 한 자동차 보험료 30에서 50만 원이라고 보면, 자, 그러면 2만 원더 내고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자차 보험 처리 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자기 부담금 있도록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보험에서는 그래, 그럼 그거 없애자. 없애면 누가 더 손해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연간 2만 원더 내고 전액 자차 보험 처리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 2번. 연간 2만 원이면은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하면 사고 안낼 테니까 되니 자기 부담금 있는 걸 선택하겠다. 내가 조심하면 사고 안 낸다는 생각하면 자차 보험 들을 필요 없어요. 예, 난 절대 사고 안내 그러면 뭐 하러 자차 보험 들어요? 자, 여기서 보험사들이 그렇죠. 그래, 자기 부담금 없애자. 없애면 누가 좋아할 텐데요. 참나. 자, 자기 부담금 보험사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협박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연간 2만 원더 내고서 100% 자차 보험 처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2만 원, 내가 2만 원덜 내고, 지금처럼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돈 내겠습니까? 투표, 시작. 아, 2번도 있네요. 2만 원, 어이. 2만 원을 365로 하면은 하루에 500원. 500원. 야, 500원, 500원. 네. 오, 500원이 얼마나 큰데요? 500원이면 뭘살수 있죠? 여기 부산 어묵 있어요. 부산 어묵 하나에 700원이에요. 어묵 먹는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어묵을 찾으러 가자. 어묵. 갑자기 어묵이 생각나네요. 어묵아, 어디 있니? 어? 없네, 어묵이. 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묵, 부산 어묵. 네, 하루에 500원. 하루에 50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아이고, 난 자기 부담 있는 거 할래? 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네, 어묵 때문에. 어묵.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는요, 어묵 찾아야 돼. 어묵. 빨리 100표 채우세요. 여기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투표하시는 동안에
어묵을 좀 볼까요? 하루에 어묵 하나만 덜 먹으면은 자, 어묵. 아, 이건 비싸겠다. 이 1,000원이네, 이건. 이건 1,000원짜리네. 부산. 저기 국제시장. 예. 어묵. 2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날마다 어묵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네, 어묵. 그런 분이 한분 계시네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저 같으면요, 2만 원더 내요. 그리고 전액 자차 보험 처리하죠. 이 자차 보험금 누구한테 유리한 건데요? 보험사에 유리한 거예요. 웬만하면 자차 보험 처리 못하게 하잖아요. 19만 원짜리 안 되잖아요. 20만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23만 원 그런 거 합니까? 3만 원 때문에 보험 처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웬만한 건 보험 처리 못하게 포기하도록 만든 게 그게 자차 부담금이라고, 자기 부담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부담금. 얼른 배표 채우세요. 바쁜데, 아이고. 저 얼른 가야 돼요. 빨리빨리. 아, 하루 50원인가요? 아, 그렇네요. 하루에 100원씩 하면 36,500원이네요. 하루 50원. 하루 50원. 야, 그렇네. 500원이 아니라 50원이네. 하루에 50원. 하루에 5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하루에 한 70원 되겠네, 그죠? 2만 원이면. 70원. 아, 500원 틀리고, 70원, 50원. 네. 100%잖아요, 예. 2만 원, 연간 2만 원더 내고, 100%죠, 그렇죠, 예. 아니, 그, 기사를 쓰려면 이런 걸 써야 돼요. 요거 짤방에서 올립시다, 예.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자기 부담금 관련된 거요. 여러분들 제가 연결 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그래서 예,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오늘 봤어요, 이거를요. 카피해서 이쪽으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서 한 글자씩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선 첫째 선처리, 소비자 비용 선처리라고 얘기한 거, 그다음에 일반 과실이 80%라는 거. 그 다음에 부당 환급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요세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 아이고, 아까 100%가 보험료 제발, 응? 할인해 시켜주지 말고, 2만 원더낼 테니까 하루에 50원. 예. 뭘 알려줬으면 500원 내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50원.